모산도. 어, 여기가 어? 모산도. 섬이야? 저 다리 요거 만든 거 아닐까? 아, 섬이구나, 여기. 어, 섬입니다. 자, 이곳은 충남 홍성군 결성면이고요. 네. 당연하지만 짬뽕을 먹으러 여기로 왔고요. 이곳에 보면은 특이하게 중식당이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인발루와 해성루. 그래서 어디를 가실 건가요? 이름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곳. 오빠 취향은 인발루. 그렇지. 발음이 좋지 않아? 이런 인발루. 동네 한적하고 이쁘지 않아? 저기 결성면. 행정복지센터. 멍멍이도 돌아다니고. 뭘 물고 다니는 거야, 정말? 그러게. 자, 저기 보이지? 건너편에. 인발루 보이네요. 인발루. 왼쪽이 바로 해성루. 아, 저렇게 너무 붙어 있다. 어. 둘 다 되게 내가 어?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래, 딱 이름도 그렇고 인발루가 조금 더 내 취향이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은 여기 해성루도 한번 와볼게요. 다음에. 다음에. 어, 아, 인발루 이걸로 배달하시나 봐. 하지만 초보 운전이죠. 갑시다. 가자. 이거 호박이야? 오, 응. 우와. 가보자. 안녕하세요. 덴뿌라? 오랜만에. 보여드릴까요? 덴뿌라 있어? 어, 덴뿌라 있어. 저기 간짜장 하나, 짬뽕 하나, 덴뿌라 하나 주시겠어요? 이야, 이 정상반은 샘표 양조간장, 샘표 옥수수 기름. 이거 잘 제대로 튀겼는데? 진짜 덴뿌라 같은데? 덴뿌라를 시켰으니까요. 오, 제대로 튀겼어. 오랜만이다, 덴뿌라는. 그치? 맛있어? 이게 덴뿌라지. 짜장에서 채소 갖고 나왔어. 네. 호박? 오이? 오이지,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있는데. 오이, 오이. 원래도 잘 느끼지만. 버섯만 벌써 세 종류가 보이는데? 호박도 보이고 국물에서 약간 단맛 날 것 같아요. 오, 틀렸어. 틀렸어? 응. 어우, 맛있다.
아이씨. 자, 이곳은 어디야? 뭐 수령포구였나? 아까 방조제 있고. 예. 이따가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곳은 아까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네. 중요한 건 리뷰를 해봅시다. 리뷰. 어, 인발루 이름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제일 처음 나온 거. 제일 처음 나온 거. 덴프라. 제일 처음 아니지. 어? 제일 처음 나온 거 제일 맛이 없었어요. 배추김치. 뭐야. 딱 한 조각 먹고, 중국산 김치인데 딱 한 조각 먹고 아 이거는 내가 먹을 건 아니다 싶었어요. 요리를 참 잘하시는데. 네. 그리고 저분들이 화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중국말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중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중국산 김치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중국 분들이 중국 김치 쓰시는 걸 뭐라고 그래. 그렇지. 하지만 저희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거.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네, 다음. 덴뿌라. 덴뿌라, 와우. 오랜만에 되게 잘 먹었어요. 어, 너무 잘 먹었어요. 사실 덴뿌라라고 그러면 이제 고기튀김으로 설명드리면 가장 맞는 건데. 네. 많은 곳에서, 꽤 많은 곳에서 그냥 거의 탕수육과 비슷하게 한 다음에 소스 없이 약간만 간을 해서 주는 편이에요. 네. 정말 튀김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오랜만에 만난 정말 튀김 정말 맛이었어요. 정말 튀기는 집. 어, 뭐라 그럴까. 자꾸 연관이 되는데 같은 충남 지방이어서 그런가? 오산에서 먹었던 오산 충남원에서 먹었던 어. 거기 덴뿌라도 상당히 맛있었거든요. 어, 진짜 맛있었어요. 튀김을 딱 따로 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여기도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뭐 기름을 약간 색깔이 껌해가지고 뭐 어떤 기름을 쓰셨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맛있었어요. 네. 제가 먹었던 덴뿌라 중에서는 탑5 안에 들겠지? 탑5 안에 들 것 같아. 난 탑3 안에 들 수도 있어. 아, 탑3 안에 들어야지. 왜냐면 우리가 덴뿌라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거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으로 먹었던 간짜장. 네. 간짜장은 의외로 평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왜냐면 맛있었어. 맛은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여러 군데에서 느꼈던 깔 그치. 것도 없고 깔 것도 없고 뭐 칭찬할 것도 없고 칭찬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냥 잘하는 간짜장. 그 이제 따로 물을 부은 건 아닌데. 네. 하시다 보니까 그 채소랑 같이 볶다 보니까 채소가 나와서 약간 물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비벼지고 면 식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면이 꽤 부드럽고 좋아요. 네, 저는 면 좋더라고요. 어, 많이 탱탱하지도 않고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바로 짬뽕. 아, 짬뽕 예술이었어요. 짬뽕 국물이. 네. 뭐라 그럴까 저희 조미료 맛이 거의 안 나는 걸로 봐서 저희가 모르는 조미료를 쓰셨던가 아니면 조미료를 정말로 거의 안 쓰셨던가.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색 있는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먹었고 물론 뭐 이제 대중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저한테 있어서는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은 아니고 너무 많이 먹었잖아 짬뽕을.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맛있었어요. 그냥 이 주변 지나는 분이 있다면은 좀 이제 먹어볼만해 라고 할 만한데. 네.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야지 되는 거는. 네. 위생 상태를 많이 중요시 여기신다면은 조금 입장시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조금 거슬릴 수도 있어요. 조금 거슬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나오는데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카드로 하려고 했더니 현금 결제를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워낙에 이제 지방, 소도시, 뭐 시골이고 면단이니까 면단이 가게에 가서 현금으로 결제해 주는 게 뭐라 그럴까 약간 매너? 약간 뭐 가게를 위해서 좋긴 한 거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만약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미리 현금을 준비해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기분이 살짝 나쁘실 수도 있겠으니까 그냥 미리 현금을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총 3만 원 들었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